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약 20여 분 동안 제가 화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코너고요. 오늘은 기법 강의입니다. 네, 개인투자분들께서 또 선호하시는 기법 강의인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쉬운 매매입니다. 제 방법만 딱 보시면 바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매매고요. 네, 제가 중요한 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제 기법을 설명을 드리면 항상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왜 그 기법이 탄생했는지, 그 기법이 왜 어떤 의의가 있는 건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항상 제가 기법을 말씀드리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수하면 되는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왜 이런 매매가 나왔는지까지 아셔야 나중에 응용을 하실 수 있고 변화하는 시장에도 대응할 수 있고 그 기법을 통해서 나만의 기법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법 강의에서는 제가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공부합시다 해서 가지고 온 기법 강의, 어떤 기법 강의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 여기 나왔죠? 네, 이평선 터치 매매법 입니다. 이평선은 뭐죠? 네,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이전에 런앤런 시간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드린 강의가 있으니까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전 강의 보는 법은 이따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평선을 또 터치해요. 터치. 아, 그러니까 건드리는구나. 네, 건드리면 그때 매매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네, 어렵진 않아요. 바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평선이 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평선이란 뭘까요? 네,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 이게 바로 이동 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최근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를 알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은 것이 20일 이평선이라는 겁니다. 2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최근에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보다 높이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은 상황, 그죠? 웬만한 사람들이 수익인 상황. 20일 이평선 밑에 주가가 있다는 것은 최근 20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낮아 있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 이게 이제 이평선의 의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의 방향성을 수치화한 것이 네,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가의 이동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추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얼마의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을까? 이걸 보기 위해서예요. 왜? 평균 단가 위에 주가가 있을 때와 밑에 주가가 있을 때 투자 심리가 다르니까. 어떨 때 투자 심리가 좋겠어요? 당연히 평균 단가 위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보는 거고요.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이 수익 중일 때와 손실 중일 때 투자 심리가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제 수익 중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굳이 매물이 없어요. 안전하게 보유를 합니다. 근데 손실 중이면 아 이거 본전 오면 팔아야지. 조금만 반등해도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좋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DBI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요 빨간 선이 제일 굵죠?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 위에 계속 주가가 위치해 있어요. 네, 이 말은 뭐죠? 최근 20일간 매수한 사람들 웬만해서는 다 수익이라는 겁니다. 딱 봐도 이거 다 수익이겠죠? 계속 올라가니까. 투자 심리가 좋아요. 이럴 때는. 아,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위치를 딱 보시면 20일 이평선이 여기서 깨집니다. 그건 뭐죠? 그 전까지는 한 달 전 정도부터 샀던 사람들이 이익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손실 구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손실로 바뀌면 제가 어떤 심리가 발동한다 그랬어요? 본전 매도 심리. 내가 만 원에 주식을 샀는데 9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0% 손실이에요. 마음 아프죠? 이 9천 원이 만 원까지 회복되면 가져간다 매도한다? 대부분 매도합니다. 물렸던 아픈 기억 때문에 본전이 왔을 때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 원은 뭐가 되죠? 매물대가 됩니다. 이 이평선의 저항이 매물대가 되는 거죠. 이평선이 뚫렸다가 올라갈 때 주가가 맞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타고 매매한다라고 보면 여기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죠. 네, 이게 바로 이평선의 활용입니다. 어떤 이평선이 좋으냐? 네, 요거죠. 이걸 정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중기 이평선 위에 단기 이평선이 있을 때가 정배열입니다.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의 수익이 크고 매물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60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여기 있고요. 20일간 매수한 사람의 평단가는 여기 있고요.
5일간 매수한 사람의 평단가는 여기 있어요. 주가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는 60일 전에 샀던, 20일 전에 샀던, 5일 전에 샀던 다 수익이에요. 네, 기분이 좋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쫙쫙쫙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정배열은 이제 주식 기초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 또 이용한 매매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평선 터치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평선 터치 매매법이란 본론인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또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 후 반등할 때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5일선, 중기를 20일선, 장기를 60일선으로 정의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장기는 원래 60일선을 장기라고 보긴 좀 어렵죠. 기법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런 거고, 장기 이평선은 120일선이나 200일선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다시 읽어보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또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 후가 무슨 말일지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터치 후 반등할 때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터치 후 반등할 때를 노린다는 건 뭐예요? 터치 후 반등할 때 사겠다는 겁니다, 주식을. 네.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있다가 정배열에서 단기 이평선이 조정을 보인 후 중장기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하는 시기를 노리는 전략이에요. 네, 심플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정배열 상태였어야 되는 거고요. 정배열 상태에서 단기 이평선이 중기나 장기 이평선 쪽으로 내려왔다가 그 이평선을 밟고 올라가는 그 시기를 공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평선 터치 매매법입니다. 전혀 어려운 매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대충 이런 형태입니다. 네, 파란 선이 이제 60일선, 빨간 선이 20일선이라고 보고 검은 선이 5일선이라고 봤을 때 예, 여기 보시면 이건 뭐예요? 정배열이죠? 정배열로 가다가 5일 이평선이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5일 이평선이 떨어졌는데 20일 이평선을 밟고 반등하면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0일 이평선이 떨어졌다고 반등해도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평선 터치 매매법입니다. 이런 위치 아니면 이런 위치. 네. 중요한 건 터치를 해야 되고 터치한 다음에 반등을 해야 돼요. 터치 안 하고 이 위에서 반등할 때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를 아예 깨면, 깼다가 올라가면 매수 안 해요. 그것도. 5일선이 20일선이나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도 안 되고요. 터치하지 않고 반등해도 안 돼요. 반드시 터치를 하고 반등해야 돼요. 그때 매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돼요. 이제 차트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쭉 차트를 볼 겁니다. 자, 여기 검은 선이 이제 5일 이평선, 20일선이 요 빨간선, 그리고 60일선이 요 초록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5일선이랑 20일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두 개를 진하게 해놨어요. 자, 보시면 5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이다가 터치를 언제 했어요? 네, 요때 했습니다. 그죠? 요때 터치를 합니다. 지금 양봉 때문에 가려서 터치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터치를 하는 걸 보기가 어렵게 그 봉이 감싸고 있으면 이것도 터치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일선이 21선으로 내려왔다가 21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시기, 이런 시기에 매수를 하시면 돼요. 터치 매수법입니다. 그럼 왜? 원리가 뭘까? 왜 이때 매수를 해야 될까? 그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형태만 잘 보시면 돼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21일 이평선을 밟고 반등하는 시기.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아닙니다. 버려요. 터치하지 않고 미리 반등해도 버립니다. 터치하고 반등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네, 이때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형태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시면 정배열이죠. 정배열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합니다.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이평선 터치 매매법 매수 타점입니다. 네, 매수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이게 뜻하는 바는 뭘까? 그걸 보겠습니다.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위에 위치에 있다가 20일 이평선 부근으로 내려온 경우에 투자 심리가 어떨지를 보는 거예요. 최근 5일간 매수한 평균 단가와 최근 20일간 매수한 평균 단가가 비슷해지는 구간입니다. 그죠? 5일 이평선은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20일 이평선은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인데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만났다는 건 뭐예요? 5일 전에 매수한 사람과 20일 이평선 전에 매수한 사람이
평균 단가가 같거나 비슷해지는 구간이에요. 많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네, 손익분기점입니다. 단기에 매수했던, 중기에 매수했던 평균 단가가 비슷해요. 그럼 그 평균 단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5일 전에 매수한 사람도 손실, 20일 전에 매수한 사람들도 손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확 무너지겠죠. 데드크로스가 돼버리는 건데 평균 단가 구간에서 반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일 전에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보다도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20일 전에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보다도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요게 만천 원이 됐다가 차익 실현을 못하고 다시 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 못한 게 좀 아쉽죠. 근데 이 만 원에서 다시 9,500원, 9,00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아지는 겁니다. 수익 받다가 손실로 가니까, 그죠? 근데 만 원에서 극적으로 반등을 해서 15,000원, 11,000원까지 반등을 하면 그때는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거죠. 상승을 했다가 눌렸지만 깨지 않고 재반등을 시도할 때 요 재반등 시기를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평선 터치 매매법의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 이제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아래로 이탈시킬 경우에는 데드크로스로 투자 심리가 악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2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이 가는데 만났다가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5일 이평선이 밑으로 깨질 때 그때는 대부분 손실이죠. 5일 전에 산 사람도 손실, 20일 전에 산 사람도 손실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터치한 다음에 반등까지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 이제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반등에 성공할 경우에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을 찍었을 때 찍고 올라갈 것이냐 찍고 그냥 깨지고 내려갈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반등하면 그 반등이 좀 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평선 터치 매매법의 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의의까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차트를 통한 무한 반복입니다. 네, 항상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지 그 기법을 이제 잘 담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네, 20일 이평선 위에 5일 이평선 올라가다가 5일 이평선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20일 이평선이랑 터치를 하고 5일 이평선이 다시 올라갑니다. 자, 밑으로 깼어요? 아니죠.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매수 타점. 매수하면 되나요? 네. 네,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매수하시면 되고요. 요 위치에서 이제 매수가 되고 그다음에 5일 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매매를 해보시면 성공률이 꽤 괜찮아요. 성공률이 꽤 높은 편이고 사서 바로 움직일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요. 이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직접 해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반복해서 차트 보시면서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올라간 시점에 매수하고 주가가 또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예시를 볼 거예요. 정배열이죠.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가 슬슬슬슬 내려오면서 야, 터치가 됩니다. 지금 봉 때문에 가려서 터치되는지 안 되는지 안 보이지만 보시면 5일 이평선 여기쯤, 20일 이평선 여기쯤이니까 터치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터치된 다음에 반등할 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매수를 한 다음에 5일 이평선을 타고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이때 5일선 종가 이탈을 뭐 매도 타이밍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런앤런 강의에서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도 했으니까 그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사례를 봅니다. 5일 이평선이 이제 20일 이평선을 밟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터치했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선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20일 이평선 위에 5일 이평선 있잖아요. 내려왔는데 터치는 했어요. 터치하고 반등해야 되는데 터치를 못하고 그냥 꺾였어. 이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거 버립니다. 이평선 터치 매매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터치가 되는 거죠. 네, 5일이 내려오면서 20일 이평선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매수입니다. 매수 요지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쭉쭉쭉쭉쭉 5일 이평선을 타고 가죠. 뭐 차익 실현은 여기나 이런 위치에서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쉽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중기나 장기 이평선 밑에까지 왔다가 터치하고 올라갈 때 매수한다는 거예요. 심플하죠? 네, 심플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5일이평선이 내려오면서 21일이평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지점, 터치하고 올라가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수 타점은 이런 부분에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한번 팍 떴네요. 그죠? 네, 이 위치에서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5일과 20일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는데 5일과 60일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5일과 60일 선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5일과 20일 선을 이용해서 터치 후 반등을 이용하셔도 되고 5일과 60일 선을 이용해서 터치 후 반등을 보셔도 됩니다. 5일 선은 고정인데 이게 20일 선도 되고 60일 선도 되고 120일 선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중기, 장기, 이평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일 선이 20일 선 터치하고 반등할 때를 봤죠? 지금은 5일 선이 60일 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를 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21선 그냥 빼버렸어요. 60일선이랑 5일선 두 개만 갖고 볼 건데 5일선이 쭉 내려오면서 60일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하고 그냥 깨면 네, 버립니다. 터치 안 하고 반등하면 버립니다. 터치하고 반등해야 돼요. 터치하고 반등까지 봐야 돼요. 터치하고 반등한 시점이 여기입니다. 매수 타점이 되고요. 매수한 다음에 네, 꾸준하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5일선 종가 이탈을 차익 실현으로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시면 이런 형태가 차트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 드물지도 않아요. 차트를 많이 뒤져보다 보시면 네, 이런 패턴들은 충분히 많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고 반등할 때 매수. 원리도 설명드렸죠. 손익분기점입니다. BEP. 손익분기점을 밟고 반등한다는 게 중요해요. 손익분기점에서 꺾이냐, 손익분기점에서 반등하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다른 부분을 이해하셔야 이 이평선 터치 매매법을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보시면 20일 이평선 빼버렸어요. 60일선과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쭈쭈쭈쭈 내려오다가 60일 이평선과 좁아지더니 여기서 터치를 합니다. 그죠?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해야 돼. 반등을. 터치하고 반등까지 보고 매수입니다. 터치할 때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터치하고 반등하면 매수입니다. 터치 후 반등 매수. 여기서 매수가 되겠죠? 자, 매수가 된 다음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위치에서 매도할 수도 있겠고 이런 위치에서 매도할 수도 있겠고 또 매도 타점은 또 잡아 나가야겠죠. 이평선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 시에 거래량이 터질 대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은 나만의 방법으로 잘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투자증권까지 이평선 터치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려운 매매법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이나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를 노리는 매매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터치한 다음에 반등까지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말씀드리는 기법 강의를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법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확인하고 매수하고 확인하고 매도합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일단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게 매수하는 것. 확인하고 조금 더 덜 비싸게 매도하는 것. 이런 전략이 좋아요. 조금씩 먹더라도 확실히 먹는 전략을 짜셔야 주식시장에서 오래 남아서 꾸준한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평선 터치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이 강의는 이제 요약 강의예요. 20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50분짜리 또 풀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또 풀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지난 런앤런 강의의 풀강의 버전들 제가 1강부터 다 정리해놓고 있으니까요. 지난 강의도 모두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장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의 런앤런 많은 풀강의들 1강부터 쫙 정리해놨으니까요.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 네, 모두 오세요. 공부하셔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세장에 공부하셔야 또 반등장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저의 시황이라든지 여러 이슈들 많은 지식들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